Hi, hi. I am Momo. Hello. I am Naya. Hi, my name is Momo. Hi. 근데 나 요즘 엄청 최근에 진짜 어이없었던 일이 있었어. 왜? 친구 집들이를 갔어. 배달을 시켰는데 심지어 치타 배달이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가게였어. 그래서 다른 것도 시켜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 계산해서 했는데 20몇 분 만에 배달 완료라고 뜬 거야. 그래서 근데 나갔는데 없는 거야. 근데 친구 말로 그냥 빨리 먼저 배달 완료를 써버리시는 분도 계시대.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하고 더 기다렸어. 근데 너무 안 와서 가게에 전화했더니 그 라이더 분이 배달했다고 했대. 근데 500 몇 호에 배달했다고 하셨더래. 근데 우리 그 집은 거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심지어 올라가 봤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 그랬더니 뭐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가게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잘못 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했어. 그런데 계속 안 왔어. 다시 전화가 왔어. 그 배달 업체 쪽에서 라이더 분을 지정을 안 해주고 있어서 내가 시킨 거는 왔는데 다시 주문을 한 건 가게잖아. 그래서 라이더 분 배정이 안 돼서 지금 아직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계속 기다렸다. 안 오다가 계속 기다리고 안 오다가 결국 와서 한 시간 뒤니까 한 시간 반 뒤에. 그럼 그 500 몇 사람이 먹은 거야? 아니 근데 거기도 아니었다니까? 아예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진짜 내가 만약에 그 배달 할 사람이면 진짜 헷갈릴 것 같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아. 헷갈리지. 대단한 거. 먹는 사람들 진짜 있지 않아? 아 근데 어디로 갔을까 되게 미스터리였어. 원래 대부분 잘못 갖다 주시면 바로 다시 갖다 주신다고 하시잖아. 그치.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약간 한국은 서비스를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주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웬만하면 없어서 자기가 다 시킨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맥도날드를 시켰대. 최근에? 맥도날드를 시켰는데 음료가 없더래.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한테 음료를 시켰는데 근데 음료를 물어보다 죄송해요 언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마셨어요. 진짜 단단한데 확신이 어때? 대박이지? 너무 어이없고 귀엽다. 진짜로? 얼마나 마시고 싶었으면 얼마나 마시고 싶었으면 이런 일도 있구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아 근데 진짜 웃기다. 대박. 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 내가 먹었어도 이게 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먹었어 근데 혼낼 수도 있잖아. 어떡해. 참고 내가 사 먹어야지. 그치 그게 맞지. 뭔가 무서워서라도 참을 것 같아. 계속 유혹을 당해도 너무 덥고 이렇게 먹고 싶어도 뭔가 그냥 배달 가는 길에 먹을 거 아니 차 먹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계속 그거 생각할 것. 이걸 배달하고 내가 편의점에 가서 진짜 시원한 음료 사셨을 때 행복에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힘들었나 보지. 최근이야? 여름쯤이지 않을까? 그래, 최근.